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통계가 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3040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그 길거리에 가봤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자리 땜질자금 쏟아져도 일을 잃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용직 하나 구해보려고 길거리에 새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3040 가장들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결국 실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땜질 처방에 2월 일자리 통계는요, 3040 취업자가 줄고 노임만 반짝 증가한, 그렇다 할 성과 없는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3040, 우리 경제의 허리,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가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 정부가 없는지 시급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후보자가 내정 직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딸에게 증여하고 현재는 그 딸 집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꼼수 증세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당 아파트를 물려줘서 1주택 1분양권이 됐다는 거죠. 원래는 다 주택이었는데 최정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짤막한 해명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토장관이 다주택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 증여했다라는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승리의 단톡방에 이런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옆에 업소가 우리를 찌르려 하는데 경찰총장님이 걱정 말라더라.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 승리 단톡방에 다른 멤버가 올렸다는 겁니다. 경찰총장이란 직함은 없는데 경찰청장의 오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신명 당시 청장은 나는 승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 서울청장의 가능성도 있는 셈인데 한편 권익위는요, 카톡을 제보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2016년 정준영의 몰카수사 당시에 폰 복원 업체에 증거 인멸을 요청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왜 결정적인 증거인 정준영의 폰을 복구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던 걸까요? 잠시 후 해당 경찰관과 폰 복구 업체 간의 통화 내용 녹취록 사실을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 한겨레신문입니다. 승리 일당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부랴부랴 126명의 합동수사팀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경찰에게 맡기지 않겠다. 직접 검찰이 수사하겠다라고 나서서 있습니다. 이 승리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검경수사권 조정 악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권익위는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고 이첩받은 검찰도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겠다. 일반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도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은 차명재산이다, 추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이 집마저 뺏어가면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되지도 않다. 부인 주택이다. 아들 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에 연희동 집을 둔 법정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연장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맞제소.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자 한국당은 민주당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다 라고 나를 세우고
이해찬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한 상황입니다. 이 선거제 이슈가 있어서 여야 4당의 연대가 맞물려서 진보당들과 보수당들로 이 정당이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앞으로에서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